음식 이름인지 가게 이름인지 이름이 분보고예요. 여기 보니까는 와 우리나라 족발처럼 생긴 거 여기 보이시나요? 네. 족발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것도 족발인가? 이거는 돼지 꼬리 같고요. 그리고 저기는 뭐 살코기 그 다음에 돼지 간에서 고기 막 얇게 자른 것도 보이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면 있잖아요. 그릇에서 이렇게 면에 아 그릇에다 면을 담아가지고 저기 위에다가 와 고기를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온 거. 와 보니까는 도가니 같은 것도 보이고 뭐 고기 종류도 보이고 와 대단하네. 이게 how much bounty? 20,000 to 50,000. 아 2만에서 2만 5천 동 정도 한대요. 뭐 이게 이제 진짜 로컬 가격이죠. 와. 너이랑 자, 식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야. 지금 호환 기사님이 이거 속꼬리 이거 올라가는 면을 시켰나 봐요. 와 국물에서 꼬리 냄새가 어 야 우리 맨날 그냥 고기만 일반 살코기 올라가는 쌀국수만 먹다가 여긴 좀 특이하네 이 집이. 야채 담아서 저렇게 해서 이제 갖다 줬어. 아, 저 피클 같은 거를 담아서. No, it's okay. 저 뭐 페시나 코카콜라 먹을 거냐고. 아, 착해 죽겠어, 진짜. 일단 라임도 좀 짜서 넣고. 예, eat. 너무 배고프다고 오늘 일 열심히 해서. 아 제가 아까 전에 배고프다 그랬는데 그걸 또 까먹고 있었네. 아 너무 미안한데요. 고추도 하나 잘라서 넣고. 야 우리나라 그냥 동네 아저씨들 먹는 스타일대로 먹네. 아. 크. Just a little bit. Okay. 오. 괜찮은데 먹을 만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쌀국수랑은 맛이 조금 다르기는 해도 뭐, 나름 지금 국물 잠깐 먹은 거는 먹을 만해요. Good? Good? 어. 야, 저렇게 해서 이제 입 안에서 발골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저 꼬리를 입에서 다 쭉쭉 이제 고기만 뺀 다음에 뼈는 이제 딱 입으로 지금 방금 뱉어냈죠.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 이거 식당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거 여기 보면은 이거 샬롯하고 당근, 고추 뭐 이런 건데 냄새 맡아보면 이거 진짜 딱 우리나라 그 뭐라 그래야 돼? 동치미 냄새가 좀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식초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섞어놨겠죠. 다 먹어보는 거야. 무조건 경험해보는 거죠. 아 이거 완전 로컬 식당이네. 보이세요 이 집들? 시멘트로 벽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 천장은 그냥 저렇게 무슨 우리나라 넓은 주차장 그 뚜껑 그 비 안 맞게 하듯이 해놓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제 호환 기사님이랑 와보고 저는 먹지는 않았는데 호환 기사님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여기는 완전 현지인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왔거든요 오늘은. 쌀국수예요. 그냥 뭐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국물이 이렇게 고기만 딱 끓인 맑은 국물은 아니고 약간 빨간색이 좀 들어간 거 보니까 양념을 좀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는 고기 종류가 나름 꽤 많이 있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고기도 있는데 뭐 소고기 중에서도 종류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기, 그죠? 우리가 쌀국 시킬 때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거 도가니 응패? 네,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요거 소 위인가요 이거? 요거? 네. 소 위 같아.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간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괜찮다고 하고, 이건 뭐죠? 아, 이건 생강인가 보네. 국물에 생강을 넣었나 봐요. 좀 특이한 그 쌀국수집 같아요. 그리고 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소면. 근데 이게 미리 삶아놔서 이렇게 면 씹는 맛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국물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야, 맛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쌀국수에 생강 추가한 맛이야. 그러니까 좀 더 깊은 맛이 나요. 고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나름 두껍게 썰었죠, 이 집이. 와, 와, 여기 소고기 진짜 맛있네. 그 다음에 도가니.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가니, 그 맛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아, 지금 입이 꽉 차서. 요 소 위처럼 생긴 거. 아, 맛있는데. 이 집은 그 쌀국수 맛집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약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쌀국수보다는 살짝 좀 더 이제 변형된 맛. 그러니까 변형됐다라기보다도 생강이나 마늘 같은 거 더 추가한 그런 맛. 느낌 아시겠죠, 뭔지. 그러다가 여기 고기 들어가는 종류가 진짜 맛있어요. 아까 앞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돼지 꼬리, 돼지 족발 뭐 이런 것도 그대로 잘라서 이제 넣어가지고, 뭐 육수는 소고기 육수일진 몰라도 돼지고기 그 씹는 맛, 그 족발 껍질 씹는 맛 뭐 이런 식으로 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여기가 보니까 지금 한 6시 됐거든요. 6시 7시 현지 맛집이네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죠. 이렇게 이 집 저 고기 디스플레이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백종원 그분이 하노이에서 극찬한 그 쌀국수집 있잖아요. 거기랑 고기 쌓아두는 양이 거의 비슷해. 장사가 잘 되는 집이야 여기는. 딱 봐도 먹을만한 집이고. 고수 넣지 마세요. 그 컴라모예요. 컴라모예 맞나? 아무튼 이렇게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야채를 아예 다 안 넣더라고요. 와, 여기 고기는 진짜 맛있어요. 이따 고기만 추가해서 더 넣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이따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일단 다 먹었으니까 가격은 저도 몰라요. 지금 내려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격 내려가는 길 한번 볼까,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야채 있고 아까 전에서 국물. 와, 보이시나요? 뭐 여러 가지 막 그 뭐랄까 재료가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저거는 양파하고 파하고 고수 자른 거 넣어갖고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예. 뭐 면은 그냥 그렇지만은 고기는 와, 끝내줬어요, 진짜. 저기 앞에 보이시죠? 아, 도가니. 저게 이제 돼지 그건가 보다, 족발. 아, 저렇게 잘라주는구나. 자, 10만동 냈어요. 얼마일까요? 도가니에다 고기에다가 그 소 내장에다가 뭐 이래서 들어갔는데, 거스름 돈 받은 거는 5만동. 아, 5만동이었네. 5만동이면 우리가 돈 2,500원 정도. 괜찮은데요? 예. 네. 다른 쌀국수집도 뭐 요 정도 하거나 뭐 현지 가게는 더 싸기도 하지만 제가 워낙 그 는 고기가 많아서 5만동이면 괜찮은 가격 같아요. 아, 장사 진짜 잘 되네. 포장해 가는 사람도 되게 많고, 예, 네, 앉아서 드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여기는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주문할 때 그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뭐 영어나 뭐 한국말을 전혀 못하니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 같은 거 시킬 때 뭐 요거 이거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게 베트남 말로 깨나인지 까이나인지 아무튼 뭐 깨나 이렇게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가락 하면서 까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씩 자기들이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케이는 뭐 망고 공덩어니까 그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만동에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최고예요. 자, 이 집이 저는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여기를 또 왔어요.
오늘은 네, 어제보다는 양이 훨씬 많아 보이죠. 이게 지금 물어보니까 원래 이제 그 제가 그 네 종류를 담았는데 어제는 그게 얼마냐고 했더니 5만 동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고기를 좀 많이 넣으려고 해가지고 5만 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7만 동 이렇게 베트남 말로 하니까는 네, 7만 동어치 고기를 담아줬어요. 양이 엄청나게 많죠. 네. 이래서 기본적으로 여행 갈 때는 그 나라의 그 숫자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밤에 너무 배고팠는데 이게 3,500원짜리예요. 엄청나죠? 고기가 그냥 꽉 찼어요. 도가니도 꽉 차고. 아, 신난다. 자, 그럼 저는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